18라운드 FC 목포와 경주한 수원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100 먼저 홈팀 FC 목포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문정희 골키퍼, 전인규, 김성진, 명성준, 김혜식, 임대준, 김동욱, 이영찬, 박승열, 김원민, 김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중원의 핵심인 이 FC 목포. 자, 이제 원정팀 경주한 수원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골키퍼, 김민준, 가소련, 안지호, 손경환, 김영남, 조우진, 이재현, 김재민, 최우백. 그렇죠. 이 경주한 수원과 천안시 축구단 이 두 팀이 사실상 이번 시즌 K3리그에서 그야말로 막강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천안시 축구단이 최근 두 경기에서 7골을 몰아쳤어요. 네. 하지만 경주한 수원도 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상위권 팀인 김해시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력이 회복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경주한 수원과 김해시청은 사실 지난 시즌 K3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맞붙었던 그 포의 골문을 지켜줬었는데,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FC 목포, 오른쪽이 경주한 수원 축구단입니다. 자, 확실히 FC 목포는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고, 경주한 수원은 본인의 팀 컬러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주한 수원은 본인들이 FC 목포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보다 본인들이 잘하는 것, 바로 공격적인 것과 가소련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를 공격적으로 올렸어요. 한 번에 서동현을 받습니다. 자, 좋은 터치! 막아냈습니다. 문정현의 선방.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서동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죠. 네. 한 번에 넣어 측면 명성준이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확실히 수비에서 높아요. 아, 지금 실책이에요. 자, 여기서 볼을 따냈습니다. 자, 왼쪽 길게 경주한 수원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조진. 자, 조진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조진. 네. 마지막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네. 붙어줍니다. 치열해요. 반대편 전환. 좋아요. 공간이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 기회 올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박스 안쪽 터치 넘어졌는데요. 아, 그대로 지는 데 있어서 잘 기다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경주한 수원 올려줬습니다. 네. 환상적인 슈팅 보여줬습니다. 아, 서동현인데요. 자, 서동현의 클래스 있는데, 목포가 물론 방패를 굉장히 또 잘 마름질을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자, 목포 오른쪽 자, 올라갑니다. 기회 위치 크로스 올려줬고 자, 기회 있는 슛! 슛! 자, 오늘 경기 가장 좋은 기회. 아, 지금 FC 목포 전반전 내내 가장 살짝 빼줬고요. 다시 오른쪽 측면. 자, 오른쪽이에요. 공격 숫자 많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네. 자, 세컨 볼. 수비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마지막 찬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수비 막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18라운드 FC 목포와 경주한 수원 축구단의 전반전 스코어는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리그 최소 실점팀 FC 목포 그리고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경주한 수원의 정말 관전 포인트가 많은 경기였는데, 그렇죠? 자, 이 목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반전 내내 수비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침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은 더 많이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경주한 수원, 오른쪽이 FC 목포입니다. FC 목포 원터치로 잘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기면 위험한데요. 압박이 좋아요. 경주 압박 성공, 중앙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아크 정면. 조진 살짝 빼줬습니다. 오른쪽에 선수 있는데요. 자, 높은 위치 올라가 있는 송경환. 자, 순간적으로 말리크로스.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전방 압박을 통해서 그야말로 경주가 절호의 찬스를 잡았는데 또 굉장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경주한 수원 공간 넓은데요. 오른쪽 좋아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손경환 이번엔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손경환. 손경환이에요. 손경환 왼발 정면. 자, 송경환이 이번엔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손입니다. 자, 확실히 공격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송경환이에요.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재쳐냈어요. 한번 접어놓고 전환 패스 중앙에. 자, 서동현. 서동현. 자,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입니다. 살짝 뒤쪽으로 빼줬고 이번에 왼쪽을 공략해보는 경주한 수원.
툭툭 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크로스 올려줬고 반대편! 네! 벗어납니다. 아, 지금 경주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는 후반전인데요. 조진이 발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어.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올려줬습니다. 짧게 조진이 흘렀고! 자, 여기서 동료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앞선 장면과는 달리 조금은 네. 그만큼 어느 정도 FC 목포의 중원 장악력이 커진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자, 점프!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후반전 들고 나서는 FC 목포가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세트피스에서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짧게 허를 찔렀어요. 다시 붙여줍니다. 펀치! 김태웅이 쳐냈습니다. 자, 지금 이영찬 선수가 결단하여 전경환은 밟아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주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좋아요. 아, 정면. 네. 자,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어, 상대 골키퍼의 시야를 가려주고 있고요. 키커는 이영찬. 이영찬 슛! 잡아냈습니다. 자, 김태용이 또 침착하게 선방을 해냈고요. 자, 여기서 네. 넘어졌는데요. 반칙. 자, 조금씩 자, 지금 FC 목포가 흐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찬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선제골 FC 목포입니다. 자, 지금 박승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주 입장에서는 자,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박스 안쪽까지 네. 투입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터치 살짝 길었는데요. 등지고 있습니다. 자, 빼줬고요. 돌아섰고 서동현. 아, 여기서 자, 굴절됐고 오른발 슛 네.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이 경주한 수원이 좁은 위치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조우진 선수의 슈팅으로 전지 패스 들어갔고 오른쪽 올라가는 송경환. 신영준이 붙여줬습니다. 박수 안쪽! 박수 안쪽! 넘어졌습니다! 자, 찍었어요! 자,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아, 지금 결국에 이 손... 네. 키커는 신영준. 신영준 슛! 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경주한 수원! 아, 지금 신영준이 정말 노련하게 침착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왼쪽으로 집어넣었고요. 운적인 골키퍼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는데 아, 마지막에 김혜식의 수비가 워낙 침착했어요. 네. 지금도 김혜식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8라운드 FC 목포와 경주한 수원의 경기 스코어 1-1 양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 이 1-1 어떻게 보면 조금 외로운 스코어로 보일 수 있지만 이 1이라는 숫자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다